확전 우려로 인해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탱크 등 중전차를 지원하지 않던 서방국들이 점점 강한 기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총대를 맨 국가는 영국입니다. 영국이 챌린저2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건데요. 챌린저2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될 경우 서방국가로서는 처음이며 우크라이나 역시 최신식 탱크를 처음 갖게 됩니다. 독일 부총리도 전차 지원 운을 띄워 서방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9일 영국 스카이 뉴스는 이 사안에 정통한 서방의 소식통을 인용, 영국군의 주력 전차인 챌린저2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지를 놓고 몇 주 전부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챌린저2를 지원하는 것 자체는 게임 체인저가 되진 않겠지만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지원하고자 마음을 먹은 동맹국들의 선례를 제공하며 장벽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번 지원을 통해 다른 동맹국들 역시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영국보다 충격적인 건 독일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로버트 하벡 독일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지난 9일 레오파드 전차의 우크라이나 제공 방침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해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4일 이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조율을 거쳐 미국은 브래들리 장갑차를, 독일은 마더 장갑차를 각각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조치를 언급한 겁니다. 독일과 함께 미국은 브래들리 장갑차 50대를 전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브래들리 장갑차는 10명가량의 병력 수송을 할 수 있는 중형 장갑차로 외관은 탱크와 유사하지만 탱크보다 민첩합니다. 특히 탱크를 잡는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어 탱크 킬러로 불립니다. 프랑스도 가담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4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진 뒤 AMX-10 RC 장갑차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부터 독일제 레오파드 전차를 요구했지만 독일 정부가 러시아가 확대 조치로 간주할 수 있다고 우려해 지원을 거부한 것이 단적인 예인데요. 폴란드 역시 자국이 보유한 레오파드 전차 240대 중 12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려 했지만 자국 무기의 수출권을 가진 독일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는 서방 측 장갑차 지원을 크게 환영하면서 아울러 전차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10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의 고문 유리 삭은 전차 지원은 서방이 극복해야 할 정신적 장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에이브람스와 독일의 레오파드2 같은 현대의 전차들은 소련 시절 전차보다 더 강력하고 더 나은 장갑과 더 긴 사거리를 가지고 있다며 이는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반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두 개 전차 여단에 200대의 전차면 충분할 것이다. 이는 미국이 지원한 하이마스와 같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재탈환하고 러시아의 제공세 가능성을 막기 위해 탱크 등 중장비 무기를 통한 지상력 강화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겨울이 지나고 날이 풀리는 봄이 되면 러시아군이 지상에서 공격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영국의 탱크 지원이 서방 측의 중화기 지원 물꼬를 틀 것인지, 그럴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떤 양상을 띠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 월드 디펜스였습니다.